침착맨 팬 1234님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산드라 오사님도 감사합니다. 알롱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밥황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오늘 낮에 일이 있어서 휴방을 했는데, 왜냐면 저녁에는 제가 GVR로 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휴방을 했었는데 오전 일을 좀 대신 해주실 분이 생겨서 GV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스튜디오 가서 하는 거예요. 백강호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고양이와 개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익자연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1금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막 보통 막 다음 주 뭐 일정 뭐 다음 달 일정 간략하게 말하는 날이 있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금요일 있는 금요일 GV를 제가 광고로 체크를 못한 게, 나는 그냥 가서 촬영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방송이고 내 채널 통해서 하는 거라서 말을 안 했었어. 나중에 내가 숙지가 안 돼가지고. 파카고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남자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호미 작가님하고 그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세팅된 데서 이 채널로 할 것 같아요. 문나이트 6화까지 다 봤고. 좀 우리가 어렵더라고요. 6화 GV 하는 게 어려워. 여러분들도 미리 다 보시면은 같이 할 수 있는데, 같이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좀 숙지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 미리 다 6화까지 다 보고 오셔서 리뷰를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했는데, 아 재밌게 봤는데 6화가 마지막이라서 6화 내용을 그래도 얼추 다 건드려야 하잖아. 6화 내용만, 아니 6화 내용만 하진 않고 6화를 중심으로 하되 1, 2, 3, 4화를 좀 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좀 마지막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와 개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 리뷰는 제 채널에 올라오죠. 근데 뭐 주음 작가님이 하시겠죠? 그쵸? 나한테 그런 거 바라면 안 돼. 나한테 막 일목요연하고 막 어? 딱 일관적이고 영화적 어떤 어? 성찰 뭐 이런 거 바라면 안 돼요. 롯데 우승지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이게 아시죠? 뭔지 알죠? 뻔한 얘기.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혼돈이 있기에 질서가 있고, 알잖아요. 그쵸? 내가 막 어그러지 않으면 질서가 의미가 없어. 치우는 사람이 의미가 없다고. 치우는 사람이 돋보이질 않아. 치우는 사람이 그냥 정리되어 있는 거 계속 들었던 거 다시 놓고 들었던 거 다 어지럽히는 게 있어야 치우는 사람이 돋보이고,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지른 사람이 돋보이는 거야. 이게 다크나이트고 이게 어? 생추얼이고 어? 이게 와우야. 이게 와우라고. 이게 사마천이고 이게 어? 인류의 역사고 생명체의 역사고. 어지른 사람이 따르냐면 현대사회 아닙니까? 특정 전공으로 계속 전문화되는 게 현대사회 특징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지른 사람, 치우는 사람 같이 있었지만 이젠 전문가로 그 하나로 몰빵하는 게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멀티플레이어였죠. 근데 요즘에 또 다시 또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 같기도 해. 그치? 다른 의미의 멀티플레이어지. 옛날 그 막 선사시대 이때랑 다른 멀티플레이어. 현대사회 융합사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멀티플레이어의 느낌이 다시 또 이렇게. 이게 또 그거야. 이게 또 삼국지예요. 이게 또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랄하지 말라고요? 너 나한테 포가냈냐? 일로 와봐. 넌 클릭 하나면 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 어? 아봉! 바로 아봉 들어가죠. 럭키맨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롯데우승님도 후원 감사드리고 고양이와 개님도 100비트 감사합니다. 침착맨님 오늘도 잘생겼네요. 이런 것도 비꾸는 거 아니야? 아봉! 아봉 해야 돼요 다. 그 파이어 엠블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크는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빛과 그림자 얘기도 이게 맞는 게 토크만 너무 보다 보면은 토크가 재미가 없어져요. 질려. 매야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뭐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덜하다고 평가받는 뭐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물리지 않고 계속 봅니다.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도 계속 먹으면 물리듯이. 빛과 그림자, 침착맨과 주호민, 살기라스와 악마들 뭐 이런 거예요. 동노님 7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이 빛이 이렇게 아래 깔리는 게 너무 좋죠. 제가 그래가지고 일부러 열어놨어요. 소음이 좀 있는데 파임 재민들의 그림자 취급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아 난 똥보다 소고기가 더 소고기보다 똥이 더 맛있는데. 아, 존중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대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지성 이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똥을 왜 먹냐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먹는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시. 그러니까 파임이 똥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안 되겠다. 선착순 10명 아봉. 자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 파엠 1화 보다가 계속 잠듦 이런 채팅 쓰신 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게임하는 영상 안 봐요. 근데 나는 나잖아. 근데 왜 만드냐면 나는 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거보다 그냥 내가 걸어가는 게 독특한 거잖아. 그치? 여러분 봐봐. 모르는 사람이 걸어가는 영상이랑 여러분이 걸어가는 영상을 찍은 거랑 뭐가 더 독특해? 자기가 나와서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게 독특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 게임 영상을 보는 게 그렇게 뭐 나는 그러니까 노잼이어도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건 있어. 게임을 해본 사람은 괜찮아. 좀 내가 봤을 때는 게임을 해본 사람은 보는 게 있어. 왜냐면 머릿속에 적당히 딱 펼쳐지니까 발췌해서 볼 수가 있고 이미 게임 해본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해봤는데 보면은 그건 진짜 특이 취향이야. 내가 생각해도. 왜냐면 내가 언제 느꼈냐면 어저께 뭐 하다가 이 텍스트 주호민 작가님하고 한 거를 봤거든.
내가 내용을 아니까 보게 되더라. 이때 뭐 했지? 이때 뭐 했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예 스토리 모르면 그 답답해서 좀 보기 힘들지. 그니까 이제 역전 재판 지들이 다 아니까 이제 계속 하라고 하는 거고, 풍화설월도 이제 베스트셀러잖아.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지. 지들은 다 내용 아니까, 그렇지? 모르는 게임이면은 그냥 짧게 하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어. 모르는 게임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영상 올릴 때.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될 것 같은데 목요일 날은 유튜브 쉴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올렸죠. 365일 중에 365일 올렸죠. 나중에 통계 내보니까 365일 중에 367일인가? 370개인가 올렸어 내가. 그래서 이제 주에 한 번씩 쉬려고 좀 하고 있고. 오마카세를 쉬는 날 바꾸려고요. 그래서 쉬는 날 오마카세가 바뀌어서 오마카세를 보는 날, 뭐 이렇게 좀 목요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안내 공지가 좀 나가게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원래는 옛날 배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부터 금요일까지 올라가고 토일이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올리다 보니까 영상도 뭐 좀 있고 하다 보니까 7일을 올렸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계속 어떻게 하다 굳어진 거였거든. 근데 이제 계속 이거를 몇 년간 해오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세이브가 없는 건 아니고 세이브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이거 아마 개인 방송에서 말했지. 누구를 위한 그거냐. 그러니까 무사고에 너무 우리가 심취한 게 아니냐, 아닌가. 그냥 뭐 어떤 기록의 대행진? 기록의 행진. 혹은 뭐, 어? 어떤 시그니처 같은 것. 뭐 그런 거 있잖아. 아깝잖아, 그냥. 그치? 계속 뭐, 가니까. 끊기지 않고 채널 계속 올라간 게 아까우니까 뭔가 거기에 점점 끌려가는 느낌? 그쵸? 이유가 있고 거기에 다른 요소가 붙어야 되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뭐 며칠 연속 업로드, 365일 무휴, 뭐 이런 어떤 타이틀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서 더 거부하기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여유가 있지만 끊자. 침착봉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조쿠마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무지성 이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니까 뭐 타이틀이랑 뭐 여러가지 뭐, 아니 그니까 내가 그 무휴해, 그니까 나 이게 그거야. 365일 무휴 업로드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 있어. 그리고 내가 뭐 보여주고 싶은 가치가 있고 뭐가 있어. 그러면은 하는 게 맞아.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대단해, 와 대단해, 그냥 365일 쉬지 않고 올려? 와 일주일 동안 7개가 올라? 대단해. 이 이유라면 말 그 좀 대단치 않은 이유라면은 빨리 끊는 게 낫지 않나. 지금도 좀 늦었지만, 심지어 많이 좀 끌려왔긴 했지만 정신 차렸을 때 끊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요거 목요일부터 하루 좀 쉬어보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정 소스가 밀리면 일주일 올라가는 때도 그 기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포인트는 개념이라는 거지. 무조건 올라가는 거랑 막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 28일이 올라갈 수도 있어. 이틀밖에 안 쉴 수도 있다고. 근데 그날은 쉬는 날인데 특별히 올라가는 거랑은 좀 다르죠. 올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죠? 그치, 목매지 않겠다, 그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근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뭐 몇 달 해보고 어?
좀 뭔가 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올려야 되는 이유가. 아니요, 월, 아, 목, 아니다. 금부터 수예요. 목요일 날 쉴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은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올리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됐고요. 목요일이 그나마 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죠? 한간? 잘 안 찾아보는 그런 거? 뭐 그런 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어. 그래서 오마카세를 그날로 바꾸게 될 것 같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시험 가동 할 것 같다. 아마 유튜브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썸네일, 트위치 썸네일 어떻게 됐죠? 지금 한 달 다 되지 않았나요? 영업일 기준으로? 바꿀 때 됐어? 바꿀 때. 아, 18일은 아니고 20 며칠이야. 최소 20 며칠이야. 달수로는 지금 그냥 달수로는 두 달 됐죠. 그래서 요거 하고 제목도 바꿔야 되는데 채널 이름을 하고 제목 언페어 플레이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꾸더라? 설정이 없나? 아, 알겠네요. 바꿀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침착맨이 없어져가지고 누가 가져갔죠. 당연히 가져갔는데 의뢰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 나는 관계자가 하는 것만 믿고 그냥 했는데 안 되네? 어, 그렇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 맵찔이 침착맨이 가면은 맵찔이 이걸 쳐야지 침착맨이 나와서 침착맨이 앞에만 가면 괜찮다. 그래서 원래는 침착맨 인스타처럼 하이 언더바 그 뭐라 그러죠? 오피셜 오피셜을 영어로 쓰려고 했어. 침착맨 언더바 오피셜. 근데 침착맨 언더바 오피셜이라는 이 한글 영어 조합은 한글 닉네임으로 못한대. 거기서 갑자기 걸리더라고. 한글은 무조건 한글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가 한 10개인가 구상을 해서 냈어요. 제출했어요. 혹시 이제 이미 있는 게 있냐. 검색에도 안 나와도 이미 아이디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나 그거를. 그래서 쫙 하니까 리스트가 한 몇 개는 안 걸린다. 6개 정도는. 어,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 요걸로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의뢰를 넣은 상태고 의뢰를 넣은 상태. 이제 조만간 바뀔 텐데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뀌어도. 침착맨 2는 이미 있어. 침착맨 2는 있고 아니 뭐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그래서 이거 뭐 이번 기회에 침착맨 하고 뒤에
닉네임 바꾸는 거를 뭐 이게 원래 처음 바꾸는 게 어려운데 한번 바꾸면 계속 바꾸거든? 뭔지 알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바꿀까? 기분에 따라서 재밌잖아. 일단 포인트는 침착맨하고 검색이 안 되는 게 그 굉장히 그 힘든 요소였는데 그 그리고 그 사진이 좀 안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사진이 이제 기본으로 박혀 있고 침착맨하고 뒤에만 바뀌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뭐 굳이 내삐언빵 뭐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전에 이전에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뭐 이렇게 파이어 엠블렘 하려는데 여기 길어졌지? 자 그럼 파이어 엠블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3시 30분 20분까지밖에 못해요. 거기 7시에 시작하는데 미리 가서 좀 리허설도 해야 된다고 하고 교통이 저 이동할 때쯤에 지금 퇴근 시간대라 엄청 막힐까봐 좀 넉넉하게 출발해야 돼서 한 3시 30분에는 나가야 되지 않나. 3시 40분에 나가야 되지 않나. 밥은 제가 어저께 너무 많이 먹고 폭식하고 자가지고 배가 안 고파요. 아 내가 그게 너무 버릇이야. 음식을 남기 음식이 많으면 자꾸 막 계속 먹어. 아까워서. 그 다람쥐들 그 알죠? 도로에 땅콩 트럭 쓰러지니까 다 처먹어서 뚱뚱해지잖아. 그때 짤 같이 봤었잖아. 그런 것처럼 먹을 수 있, 아 그 이게 음식이 있으면 계속 먹게 돼. 어린이날 뭐 수영이랑 뭐 스타필드 갔어요? 하남 스타필드 가가지고 장난감 사러 가서 뭐 고르라고 하고 사람 많더라고. 근데 걔가 저를 좀 많이 닮아가지고 제가 보면서도 얘의 어떤 말하는 게 메커니즘 생각의 흐름이 어찌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가 대략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좀 괜찮아라고 하는데 얘가 그냥 깔끔한 괜찮은 게 아니야. 뭔가 좀 재촉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재촉한 사람은 없지만 재촉을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장난감을 고르긴 골랐는데 항상 얘네 장난감을 사고 별로 안 갖고 놀아요. 애초에 그렇게 니즈가 없어. 그래서 사고 싶다고 해도 너 이거 그냥 계속 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하면 아니 안 할 것 같아. 그걸 내려놔. 근데 이제 뭐 오늘은 하나 무조건 그냥 고르라고 해서 그냥 고르긴 골랐는데 어저께 그냥 평상시 그냥 어린이날 아닐 때랑 비슷해. 이런 게 패턴이. 그래서 좀 특별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얘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 3,000원짜리 밖에 넣고 2,000원짜리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이런 걸 좋아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뽑는 거 가챠 이런 거 좋아해. 가챠. 그래서 그 스타필드 얘기를 하라고 했지. 그니까 이제 막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하고 그 스타필드 문방구 안에 아니 그 왕구점 안에 조그마한 그 게임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좀 하고 그 목욕할 때 그
베스밤이나 뭐 그런 거 있죠. 버블바, 그 러쉬나 이런 데서 파는 거. 그런 것도 좀 사고. 저그 거지 옷 있거든, 거지 옷. 그 네이, 저 난닝구도 좀 사고 간 김에. 뭐 풍선도 사고. 그러니까 좀 약간 평상시에는 좀안 했던 거 그냥 좀다 하라고 했었어요. 풍선도 막 비싼 거 있잖아, 막 14,000원짜리 그댕그막 댕댕이 있어요. 알아요? 댕댕이 풍선 몰라? 아, 모르는구나. 아, 보여줄게. 스타필드 내에 끌고 댕기는 거 있어. 얘가 그 땡기는데 하루에 여러 개를 못 하는 게 많잖아. 장난감 샀으면 그날은 뭐안 하잖아 보통.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길래 그냥 사줬는데. 요거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발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뭐 이런 건데, 걸어댕기면 얘가 이렇게 걸어댕기잖아. 보통 원래 풍선이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막 이렇게 돼 있잖아. 헬륨이 들어가서, 그치? 근데 이거는 끈이 이렇게 있어요. 끈이 있죠, 이렇게. 끈이 있고 이게 댕댕이가 있어. 여긴 풍선이지? 여긴 풍선이야. 댕댕이. 헬륨으로 차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된 종이발. 거기 끌고 이게 얘가 한 요 정도 높이로 쭉 가, 얘가. 그래서 애완동물 끌고 가는 것 같이 돼, 얘가. 이렇게. 그래서 공룡 버전도 있고, 냥이 버전도 있고, 뭐 많은 거야. 곤충 버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공기랑 뭐잘 섞었나 봐. 그래서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 그래서 이게 14,000원. 근데 여기를 플라스틱 손잡이로 바꾼다? 1,000원 추가. 그래서 합이 15,000원. 거기다가 풍선이 시간 지나면 헬륨이 빠지거든? 충전을 할수 있어. 5,000원. 이게 비쌉니다. 옛날에 근데 비싼데 이게 만족도가 좋은 게, 전에 스타필드 풍선. 이것도 찍었는데. 이것도 사진, 이거 줄 서서 다 찍고. 초록 슬라임이랑, 얘 누구야? 핑크빈. 주황버섯. 얘는 뭔지 모르겠어. 얘네가 지금 위에 있잖아. 우리 찍을 땐 내려왔었어. 예티랑. 예티는 찍기 싫댔는데, 그냥 온 김에 다 찍으라고 했어. 아무튼 그거 이거 하고, 그거 찍고, 풍선 하고, 와플 대학 가서 와플도 먹고 뭐 그랬죠. 그냥 뭐 특별하게 뭐한건 아니고, 뭐 어디 놀러 간건 아니고. 진저맨 모르는 사람은 진저맨이라고 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제 쿠키런이라고 하지. 용쿠라고 하죠. 진저맨. 아니, 진저맨 맞지? 맞는데. 용쿠인데, 용쿠. 이거 코코아. 민트 초코. 민초. 이거 설탕 놓음. 예, 체리. 제가 대충 다 압니다. 이거 진짜 미친 게 뭐냐면은,
쿠키런이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쿠키런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 게임이 재밌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게임이 재밌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하다 보면 좀 질리거든. 근데 그거는 근데 질린다고 해서 게임을 못 만든 건 아니야 또. 왜냐? 다른 게임도 많이 하면 다 질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게임성이 막 엄청나게 막 뛰어나고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무난하게 재밌어. 근데 이제 특히 좋은 점은 캐릭터 디자인과 어떤 세계관 구축과 이런 게 너무 절묘하고 뛰어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킹덤도 제가 잠깐 했지만 지금 길동은 나 쉰다고 그래가지고 쉬었는데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옛날에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 할 때도 길드 나 쉰다고 해가지고 기다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요거 보면 네부시스터즈라는 회사가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하냐, 소마미 샀거든요. 근데 이제 쿠키런 위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야 네부시스터즈가. 옛날에 이제 외국에서 좀 반응이 좋았고 카카오로 들어와서 폭발적이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를 벗어나서 오븐브레이크라고 새로 런칭을 했고 요거는 서비스를 하긴 하지만 잘 안 하죠. 퍼즐도 있었고 뭐 킹덤이 대박이 났죠 한 몇 년 전에. 그리고 이 사이에 쿠키 워즈가 있었어요. 이게 좀 야심작이었던 것 같은데 요게 좀 잘 안 됐어요. 요거 소영이랑 나랑 엄청 기대했었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 클래시 로얄 있었죠? 클래시 로얄 류였어. 클래시 로얄이 뭔지 알죠? 알죠? 왕이 있고 성이 있고 라인이 이렇게 있고 성 있고 다리 있고. 끊기냐? 왜? 이게. 걸어가서 공격해서 똑같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상성을 이용해 싸워서 부시는 거잖아. 이게 되게 절묘하고 게임성이 되게 좋거든. 이게 되게 인기였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페이투윈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을 뿐이지 게임성 자체는 진짜 좋았어. 캐릭터 디자인도 너무 좋았고 내가 그 슈퍼셀 그 특유의 그 찰흙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잘 만든 게임이었어요. 실제로 인기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 쿠키워즈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아까는 상하로 싸웠죠. 이건 좌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쿠키를 클래시 로얄처럼 놔. 여러 가지 쿠키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 그래서 얘를 막으려면 여기서 방어 캐릭터를 놔야 되고 공격하려면 빈 데다 놓고 또 놓고 이게 좀 넓게 쓰는 거죠. 거기는 클래시 로얄은 다리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리 두 개로 모일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내가 했을 때는 다리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생겼을 수도 있어요. 식점의 느낌인데 사람하고 싸우는 식점이죠. 식점하고 클래시 로얄을 좀 합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을 것 같잖아. 왜냐하면 클래시 로얄은 재밌었거든. 이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그래서 쿠키들을 해가지고 좀비들도 막는 코옵 모드도 있고 사람하고 할 수 있는 대전 모드도 있고. 그래서 엄청 기대했었는데 행스크롤 타워 디펜스 망했어. 왜 망한지 모르겠어. 좀 하다가 우리는 그냥 원래 게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막 하나 붙잡고 막 계속 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냥 망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건데 지금 인기 있는 게 쿠키런 킹덤 막 뜨다가 요즘에 이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요거 소영이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동영상도 보고. 얘가 대단한 게 네부시스터즈 캐릭터 어딨냐? 쿠키
쿠키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5분 재밌는데 숙제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 이 숙제 다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에 매몰돼. 그리고 현타 와. 현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킹덤 할 때 좀 현타가 좀 왔었거든. 킹덤 하다가 좀 어느 순간 좀 힘들더라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 킹며들어서 그럴 때는 잠깐 놨다가 다시 하고 그래야 돼. 그게 왜 언제 그 현타가 오냐면요, 과정이 처음엔 재밌어서 막 해 하다가 어? 현질해야 되는데 현질이 생각보다 좀 비용이 나가네? 어?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지? 매일 접속 보석 받기네? 그래서 어? 매일 접속 보석 받기로 효율적으로 과금해야지? 근데 매일 접속해. 매일 접속하니까 접속한 김에 수확하고 뭐 좀 기본적인 거 해놔. 검은섬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메어 살면서 거기 그러다가 이제 현타 오는 거야. 내가 그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모든 게임이 그게 있거든. 나 클래시 로얄도 그거에서 좀 현타가 많이 왔고 조조전 온라인에서도 현타가 좀 왔었고 요즘 게임들은 다 매일 접속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 등장 쿠키를 보면요 진짜 놀라는 게 롤보다 많을 거야. 진짜 많아 쿠키가. 이게 다 쿠키야. 근데 계속 나와. 요즘에도 쿠키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게 기본 쿠키고 여기까지는 한 기본 쿠키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하나같이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쇼콜라 봉봉맛 쿠키 얘네 이제 재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쇼콜라 봉봉에 먹는 것과 재봉사의 이 컨셉을 같이 엮어가지고 기술이나 어떤 이 스타일이나 쇼콜라 봉봉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되게 절묘해. 절묘해. 그리고 캐릭터 간의 막 그 관계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얘 쇼콜라 봉봉에 예, 그거 있는데 같이 하는 애인데 초록색에 막 스토리상 샤워벨트였나? 아이돌같이 생긴 애 있어. 어 예 얘도 이제 재봉하는 재단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애인데 얘도 이제 패션 쪽 캐릭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수국맛은 또 막 이렇게 막 있어. 막 여기 막 드래곤 맛 쿠키 있거든. 여기 막 용과 쿠키 뭐 리치 드래곤 다섯 개 있는데 백년 드래곤, 리치 드래곤, 용과 드래곤, 파인 드래곤 하나는 안 나왔을 거야. 거기에 리치 드래곤의 수화일 거야. 수국 젤리 터지는 거. 용군단. 여기도 용군단 있어요. 백년 드래곤은 좀 약간 동양용 비슷한 건데 얘가 뭐 수국 터트리는 건데 소영이가 얼마 전에 수국구 보더니 이거 터트리면은 젤리 나오냐고.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만든 게 많아요. 캐릭터를 절묘하게 만들었어. 근데 좀 감탄했던 거는 이것도 시즌이 있긴 있네. 최근에 나온 거 좀 재밌는 거 있었어. 닥터 뼈다귀 쿠키. 해골인데 기술이 쿠키들 살리는 거야. 뼈다귀는 없었거든. 뼈다귀 좀 신기했고 체형이 다 호리호리 하잖아. 산타가 있었어 옛날에. 산타 최근이었을 텐데. 산타 한 이쯤일 텐데. 에그노그야? 아 있었는데 나 봤는데. 시즌 6에 있어요? 어. 와 미쳤다. 나 진짜 못 찾는다. 뚱뚱해. 뚱뚱한데 산타 컨셉이었어. 크리스마스 때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굴뚝 들어가가지고 막 애들 막 눈치 못 채게 선물 주면
뭐 주고 애들이 눈치 막 못치게 들어가서 막 선물 주면은 점수 쿠키 점수 받고 이런 거 구독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육 맛은 이제 옛날 거죠 완전 클래식이죠 클래식 달토끼 맛한 요정도까지는 포카카오까지는 포카카오가 여기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물론 섞여있거든요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끝났을 거예요 내가 알기론 그래 포카카오가 달토끼로 끝났을 거야 얘가 떡을 너무 좋아해서 떡을 먹으면 이제 달토끼로 변하는데 알이지 알이 아리 아 근데 아리가 따로 있어 떡아리 근데 얘는 이제 발음이 다 이래 왜 그런 줄 알아요? 조전번이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머리가 송편이야 떡을 계속 처먹고 있어서 그래 떡에 환장하네 얘는 그래서 떡을 입에 계속 먹으면서 말하고 있어서 이게 발음이 이래 왜 처먹는다고 그래? 아니 적당히 먹으면 내가 먹는다고 하지 근데 처먹잖아 얘는 계속 처먹어 계속 처먹으면서도 더 달라고 그래 얘는 미친놈이야 굉장히 커엽습니다 얘 그래서 이 젤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떡 젤리로 만들어서 점수를 더 높여서 그 하는 애야 그리고 막 질주해 거대 토끼 되면 다 막 부시면서 다 가 뭐 이런 컨셉이 초창기 시즌2에 이미 나왔죠 근데 계속 나오는데 컨셉을 안 겹치게 하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잘 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좀 이런 게 좀 이런 것도 있어 체스 초코 쿠키 요거는 이제 2인 쿠키야 개념이 신기하죠 두 개가 같이 달려 이렇게 물론 한 명이 조종하긴 하지만 초갈 쿠키 그리고 아리가 있어 이미 아리가 구미호마 쿠키가 있는데 아씨 감사하지 이게 아리 이게 초창기 이거는 초창기 거는 좀 많이 아는 분들 많을 거야. 이게 옛날에 많이 한 사람들 많아서 여기는 이제 모를 수도 있지. 뭐 나중에 관우도 있고 관우는 사실 옛날에 나온 건데 포카카오 때 나왔던 건데 좀 생각보다 나중에 나왔죠. 대추맛 쿠키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얘 아니네? 킹덤에만 있었나? 걔 징크스 닮았다고 뭐 얘기 나왔었는데 킹덤에 있나보다 트위젤 젤리 어 그거 좀 약간 비슷하긴 해 킹덤에만 있나봐 이게 킹덤에만 있는 게 있고 킹덤에 먼저 나와서 나온 것도 있어 하스스톤하고 와우의 관계랑 비슷해 약간 하스스톤에서 만든 캐릭터가 역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 뭔지 알죠? 그렇게 원래 여기에 있던 게 킹덤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가 역사가 오래돼서 뭐 내가 좀 멋있었던 게 요런 것도 재밌어요 시간지기 쿠키인데 얘가 얘가 원래 크루아상 맛 쿠키야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레전더리였어 회객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힘순찜 같이 뭐 그런 것 이런 컨셉의 그것도 있었고
뭐 용들이 막좀 이렇게 오대장 같이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얘가 아까 수국맛 쿠키가 이제 섬기는 애가 얘. 이게 좀 동양적인 어떤 그런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건 좀 약간 드래곤의 느낌이죠. 이 용과의 그게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그죠? 머리카락을 용과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파인애플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재밌다는 거지. 그러면서 컨셉이 안 겹치게. 얼마나 어렵겠어. 이거 할배. 이게 아니네? 더덕이 아니었네. 인삼이었나 보다. 고블린도 있어, 맞아. 고블린도 있어요. 고블린 어딨지? 고블린이 있어, 그냥. 고블린이 나와. 이런 것도 좀 독특하죠. 재밌는 거 많아. 최근에 나온 거 앵두마 쿠키 되게 귀여워요. 배구 선수 컨셉으로 만든 거거든? 좀 통키가 연상되기도 하고, 나 처음에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 뭐야? 통키? 닷지볼인가? 했는데 배구였더라고. 아,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봐봐. 왜냐면은 이게 내가 왜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초반에 이랬어. 다, 그, 진저맨처럼 이렇게 자세가 이랬어요. 초반의 쿠키들은. 요거는 이제 아니지만. 얘도 팔을 벌리고 있어. 그치? 이게 있는데, 단순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겹쳐야 되잖아. 그니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렇게. 요소가 많아지지, 점점.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좀 단순한, 깔끔한 애들이 나오니까 좋더라고. 되게 깔끔하게 나왔죠. 갈수록 사람 되죠, 그치? 그리고 이거 장명도 좀 약간 이게 좀 겹쳐요.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실제 맛 쿠키로 붙였다가 뭐 명랑한 쿠키 이런 건 사실 맛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천사 맛, 막좀 약간 환타지로 가다가 한 어느쯤에는 또 그냥 실제 맛을 넣어, 막. 그러다가 여러 개를 섞어, 막. 모카 가오리로 막 섞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쏘이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모카 가오리. 소영이는 이걸 좋아해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 입을 꼭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그리는 걸. 이때는 원래 다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맨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이 입을 꼭 이렇게 이제 그만해. 뭐 하다가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자꾸 추가돼. 파이어 엠블럼 해야 되는데 시간 이제 3시간밖에 없잖아. 제가 전화 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 휴대폰을 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안 먹어, 밥안 먹어. 밥 먹으면 오늘 파인 못해.
아, 나 저 한 반절 했어요? 40-50% 정도 했어요? 저 스튜디오로 이동해요. 40%? 꽤 했네? 나 씨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아이고 나는 그게 너무 많아. 뭐라 그래 그거. 이거 외전 개빡돌음 13렙 추천. 13렙부터 조질까? 외전 안 하면 됨? 아 근데 좋은 거 주잖아. 그리고 이 스토리도 있잖아. 유학에다.なるほど。おきでん、ちょうどいいところに来てくれた。 생각보다 알로이스는 없는데 되네. 마테 알로이스. 마사카. そうだが. 아, 레아さんの 許可もなく. 実地 訓練に 協力したということに でもしておけば良いだろう. 한 명만 있어도 돼. 아니, 我々も 同行するのだ. 해줘. 리간케의 領토 데아도라의 미나토데. 그걸 取り締まって 호시. 동방교. 동방교회는 初耳. 동방교회는 포도라 동부를 관찰하고. 아, 이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어. 동부에도 있었어. 조그맣게 좀 새가 약한. 중앙교회에 그들도 동부 지역에 뭔가를 공헌することと. 근데 이제 이런 기사단은 따로 꾸리지가 않은 동부 교회가 있나 봅니다. 안토가 요해였다시. 그래서 해적 토벌 해줘서 좀 이걸 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리 시간은 가けられない. 정교회? 러시아 그런 개념인가? 옛날에? 제정일치 시대 사회와 비슷하다고 봄. 여기가 지금 좀 그렇죠. 그죠? 세이로스 그 교회 거기가 이제 교황청이 어떤 권리를 갖고. 아이고. 까뜨린 빼야죠. 알로이스는 넣어야 되고 샤미아 넣어야 되고 펠릭스는 싸워야 되는데 거지 싸우고 리시테아 싸워야 되고 마리안 있어야 되고. 아 얘네 둘이 나오니까 아씨 키우기 싫은데. 선생님은 부관으로 나와야죠. 내 담당. 그리고 얘네들 썩는 게 너무 아깝다. 얘네 20인데 펠릭스 다 20. 이그나치를 좀 쉬자. 20 넘었으니까. 힐달 하나나? 그지 펠릭스 라파엘을 빼자. 힐달을 부관 쓰자고? 아까우니까. 아 맞네. 힐달을 부관 쓰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힐달을 얘한테 쓰. 그지한테 붙여주자. 좋아.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인정하죠? 레오니를 계속 안 쓰네. 레오니 넣을까? 라파엘 대신 시릴 대신 펠릭스 대신 레오니가 종수보다 좋은 탱커임? 근데 종수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마누엘라를 빼죠. 왜냐 얘를 더 쓸 것 같아. 그러니까 테라니한테 빼고 레오니를 넣고
종수를 종수를 넣어. 됐다. 이건 방어형이네. 방어형은 처음 써봐요. 자, 고 정비 도끼 철. 이거 좀 뭐 줘야 될 것 같은데. 강철 하나 줘. 오케이? 이 정도? 고! 이거 쉬워 사실. 쉬워서 그냥 하면 돼. 드라곤도 있고요. 바르미라의 船에 미세테와 있습니다. 그냥 해적이에요. 기시단의 민아산, 오타스케오. 상인도 구해야 돼. 미세오 알아사레테와 이치다이지. 응. 뭐야? 저 뭐야? 아, 해적이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냥 가서 좁혀면 되는 거 아니야? 별로 몇 명 없는데? 레벨도 차이 나고. 아타시니 와사이니시사이. 여기서 그냥 쏘면 돼요. 리자이어 돌아 돌았어. 아, 얘는 이제 시즈 모드가 돼서 엄청 셉니다. 그리고 거지 거지 가서 잠깐. 아, 헐든데 잡으려고 했는데. 어때? 어때? 자, 다음. 어씨, 산적인 줄 알았네. 그치? 내려서. 뇌죠. 철야검으로 가. 피하고. 자, 다음. 아, 산적인 줄 알았네.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 레벨이 너무 낮아 지금 단계가. 알로이스는 키우기 싫죠. 와, 죽네? 넌 하지 마, 싸우지 마. 선생님, 선생님한테 다 공격을 해? 파츠, 파츠 쓰지 마. 대기. 샤미야, 샤미야는 여기서 공격할 수 있지 않나? 안 되네. 샤미야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 얘네는 안 쓰는 게 좋아. 아, 연결전 같은 게임. 오케이. 얘 다 피하죠. 오케이. 비병이 하나 있어야 돼. 응원. 응원도 한번 해주고. 펄쟁이, 펄쟁이 도라곤. 이쪽에 통과하려면 이 세 명이 다 뚫겠죠? 거지, 거지 힐러, 리스테아. 요 세 명이면 다 뚫겠지? 그래도 가자. 여기 비병. 아, 안 돼. 비병. 아, 비병은 활로 잡아야 돼서 이렇게 해서. 난이도 하드입니다. 이 새끼가.
増産はあった。안 맞죠안맞죠안맞지개패버리고지금왜이렇게맞지뭐계속생겨얘지금브리건드아닌가요아천에얘브리건드포기했나그때까먹고안했던것같아까먹고그때좀약간여유있어서하려고했었다가공격하고뭐야이거성아성스러운참근데이제브리건드를하려고한게공격할때공격력6올라가는스킬을배워가지고하려고한거였거든요뭐야쟤도뭐야마법사가없어요지금그죠마법사가없기때문에비병이아비병은 얘한테안좋지궁병한테이거가자응원마법에강해비비엄은그치왜이렇게쎄내가약한건가이게됐는데왜공격하는게야뜨는구나나눠서하죠나눠서분담하죠쟤한테하나간다자여기로가이스테한테한명때리라고그러고이거는선생이때리고아이필릭스가먹는게좋은데꼬이네저용되게세다어드레인블로피빠는거겠죠오케이근데얘왜이렇게못피해요날때려날때리면안되는데아교란그래해얘한테교란해 오씨바아니이게말이됨어떻게빼이걸말이안되잖음
지구 끝까지 쫓아오는데? 僕はいつでもいいですよ。 내려서 아세라즈 戦おう。 대표가 아 체력 소스 잡아놓기?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약초 먹기. 교란 대신 처먹기. 응원하고 교란 대신 처먹기. 이렇게 들어와. 시를 버티고 씹 지랄하지 마. 얘는 잘 반격하는데 얘 건들면 사망인데. 뭐 법사가 더 세. 법사가 내구도가 더 세요. 풀숲에 숨어서 회피 올라가잖아? 10. 아니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러지? 일단 위에부터 처리해. 굉장히 그건데. 가벼운 거 깨야겠어요. 몇 번을 하는 거야. 짜증나게. 응? 뒤로 다 빼서, 아니 뒤로 다 안 빼죠. 예. 봐봐. 뒤로 다 빼도 안 돼. 차라리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얘는 계략으로 하면 어차피 안 되고, 얘는 일로 가서 회복하고 거지 풀숲으로 가고 무기 바꾸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풀숲으로 가면 같이 맞거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 이게 지금 투척 도끼인데도 이러네. 무게 10 12 6 6짜리 있다. 6 수풀로 가면 두 망한테 맞는데 이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무기 바꾸는 게 나아. 메이스로 이게 낫지. 아까 리스테아한테 두 개 간다고요? 아 그러네? 아 하나는 네가 맞아. 야 이건 이것까지 안 하려고만 하지마. 그럼 꺼져 그냥. 레이스로 바꾸고. 그래 무게 6이잖아 이 정도는 피해. 한 대 아니 왜냐면 한 대만 맞으면 돼. 두 대만 허용 안 하면 돼. 두 대만 몇 대 맞냐? 너 때문에 알로이스 계속 고통받잖아. 거지야. 어? 거지야! 그렇지. 무기가 가벼우니까 한 대만 맞자. 씨바. 오케이. 계략도 못 썼네. 가드! 심지어 가드했어. 리스테아가 이래요. 심지어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비병은 마법에 강해. 그리고 내 공격탄도 아니라서 공격력이 지금 좀 약간 약해졌어. 그래도 이 정도예요. 아셨어요? 아니 마법에 약해요? 왜? 뒤져. 아 페가수스만 마법에 강해요? 아 그래
드래곤은 그럼 마법에는 활에도 약하고 마법에도 약해? 개꾸졌네? 그럼 뭐가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까처럼 그냥 일반 애들한테 그냥 폭력적인가? 되게? 뭐야 여기 못 건너가? 뭐야 여기 못 건너가잖아. 아 그래서 아까 그 얘네 상대로 폭력적이었구나. 더 아래로? 아 그러네. 뭐 씨발 다 알려줘야 돼. 죄송. 반장아, 반장아, 반장아 한 대 넣어봐. 아 뭐야, 반장 아니잖아, 씨. 샤미야잖아. 버츠버츠 움직여. 어쭈어쭈. 두 방. 한 방, 두 방. 쏘는 거 개빡돌아. 응원 되나? 배운 거 없죠. 자, 끌어들여, 끌어당겨. 그리고 비병이 활 어딨어? 활쟁이 여기 한동안 없어. 그러면은 한 대 때리고 도망갈 수 있거든. 오케이. 강철의 히야이야. 레오니의 단점. 생긴 게 별로 키우고 싶지 않게 생겼어. 그거 말고는 다 좋아요. 예, 아 이거 그거 걸려가지고 이동 걸려서 여기 너 두 명 정도 한 명 정도는 상대할 수 있지. 오케이 명중 60인데 이렇게 꼬박꼬박 맞출까? 56인데 꼬박꼬박 맞출까? 하냐 피해. 아 왜 꼬박꼬박 맞냐고. 반절인데 개 같은 거 뒤져 그냥. 아, 나, 너 아래로 가야지. 아, 리스트에 없으니까 애들이 기를 못 펴. 자, 피해! 아, 화내지 마. 그리고 꼭 막타에 문장 터트려. 패고 싶게. 아, 이건 맞아야지. 맞을 건 맞아. 오케이. 맞을 건 맞아. 이동 못해. 이거? 어 피했어. 오케이. 너, 뭐야 왜 뭐야 알까서 언제 이렇게 알까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초록색 3개 있죠. 이게 부대 따로 개인 부대가 있는 애들거든. 그런 계략을 쓸 수 있어요. 얘네부터 갈까? 응원. 미쳤다. 이거 좀 권법이 좀 더 세네? 얘 잡자. 뒤져. 어째 게임 오버 될 것 같은데? 애매하네. 잡고 가자. 급하게 막 밀고 들어가지 말고. 주인공 앞에 찔러 넣으면 다 사망인데. 아니 사망이야 그냥. 철검도 없네. 주인공 너무 세.
데미지가 안 가. 왜? 어, 치바타 해줬어 제가. 아, 쟤를 노리네? 아, 나를 노리는 거였구나. 한 명은 끌어들여, 한 명은. 그게 누구야? 권법가. 뭐 얘는 어차피 이동 못하거든요? 처먹기, 처먹기 남다. 처먹기 대장 샤미야. 샤미야도 한 명 끌어줘. 한 명은 끌어줘, 한 명. 그리고 다음 회복. 여기까지 라이브를. 스미마셍. 오케이. 오, 좋아. 너 일로 가. 얘도 회복 되거든요. 라이브 해. 얘는 잘 쓸 일이 없어. 자, 거지야, 가자. 두 명. 두 명 상대 가능하냐? 하겄냐? 활 하나랑 권법과 사용 가능하겠냐? 얘네가 이쪽으로 오면 리스테아가. 리스테아가 몇 발자국 가? 네 발자국. 하나, 둘, 셋, 넷. 그냥 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가면? 하나, 둘, 셋, 넷. 청각 몇 번 남았냐고요? 다섯 번. 개 넉넉하죠? 여기까지 가자. 얘만 오네? 여기까지 가줘야죠. 비사단 버프도 없어져요. 샤미야 피해. 아, 세다. 샤미야 세다. 경험치 빨아먹는다. 넌 싸우지 마라 이제. 아, 예상 데미지랑 명중률도 볼 수 있어. 아, 오케이.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오케이, 서로 이기다. 적시점. 그지새끼 쎄대매. 센거 맞아? 그지새끼 센거 맞아? 와, 데미지가 안 박히네 얘는. 뭐야? 왜 안 박혀요? 뭐야, 팔이야? 팔은 안 좋은데? 팔이야? 팔이야? 다시 빠져. 펠릭스가 먹어라. 89%야. 이렇게. 승이와 마토메테 가깝대 거의. 성장률이 반장보다 좋대요. 오케이. 반장은 거의 특급이거든. 처음으로 준 스타팅 포켓몬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거보다 좋다는 거는 굉장하다는 것. 굉장하다는 것. 거지야. 하나 담당 해야죠. 담당하긴 해야죠. 뭘로 할까요?
거지야, 너 투척도끼였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냐. 그래, 네가 맞추고. 아, 구독 감사합니다. 네가 맞추고 나머지 해. 87, 92. 어, 출근했네? 대아사마, 見てて くれたかな? 저 리스테아 하나 잡고요. 돌아. 용 8 8 대결 좋아. 8 대결 돼. 해. 원하는 봐야. 다음. 응원도. 스미마셍. 자, 샤미야. 날려. 사망. 한 방에 사망. 경험치 안 돼. 어디가? 아! 이에모 미세모 베카세! 마치 와라사르테와 기시단노 가타가타니 오샤라이스르 샤레모 나쿠나트시마. 세이! 세이! 도! 창의력 대장인데? 와르이가 오레노 카츠다. 청각 지금 못하잖아. 다 그거 다 봐야잖아. 개 같은 거. 오, 오. 아, 이게 위험하구나. 맞으이. 가이도. 아, 플러스로 스킵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자, 시고토다. 아, 샤미야를 노리잖아. 빌어먹을 개 같은. 어차피 샤미야를 노리네. 그럼 두 명 잡아야 되는데 얘가? 야! 障害가 消えた. 아, 싫은데. 뭐 저 용 일로 넘어오거든. 돌아가서 봐. 넌 지켜. 아, 이렇게 스킵할 수 있구나. 나 이제 알았어. 씹.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었다니. 하, 그치. 이거지. 하! 하! 문장이야. 터져라! 자, 어디로 갔어, 얘네. 지금 일로 넘어오려고 그러죠. 개빡돌게. 뭣도 슈디스코. 이거는 그지가 해야 돼. 왜냐? 왜 그지가 해야 되냐? 아, 이거 진짜 이 정도는 해줘. 아, 활까지 써야 되나?
전투 기술이야? 얘는 죽었어요. 4명 거 견딜까요? 4명 거? 4명 거 견디기. 왜냐? 한 명은 죽을 거거든. 4명 거 견디기. 5명 있는데 리자이어 들고 있으면 돼? 웜 어때? 웜. 웜 엄청 가벼워. 아, 힐도 돼요, 리자이어가. 아, 그래? 보자. 아. 아, 이렇게. 아, 개사기네, 이거. 데미지가 개 좋은데. 리브로. 옛날에 인터넷 서점 리브로 알죠? 지켜, 집 지켜. 자, 뭐야, 대장이네? 아, 대장 잡으면 끝나요. 여기 위에 4명 있는데 잡지 말자. 사망하네. 나중에 가자. 경계가 필요하다. 아세라즈 타다카오. 아, 공격당하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적장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절로 간다. 노뎀. 미스. 다음. 노뎀. 노뎀. 유리대포가 아니야. 그냥 탱크야. 미스. 엄청 무거운 거 들었는데. 가드 회복. 또 생겼어. 또 생겼어. 자, 마무리 짓죠. 이건 클로드가 잡을 수 있죠. 클로드가 잡을 수 있고. 자, 네가 한번 가서 잡아. 그래. 하. 하나, 둘, 오케이. 문장 터지고, 아싸! 크리티컬!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썼어? 아, 뇌정 썼네? 자, 회복. 내가 지금 회복까지. 어쩐지 세드라. 뭐 방법 있죠. 계략 빨라져라. 거지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게 다야. 근데 아씨, 여기서 펼쳐야 되는데. 응원. 응원도 할 수 있어. 자, 끝내겠습니다. 잠깐만. 쏘기 전에, 쏘기 전에.
선생님이 어디? 잠깐만. 그치. 선생님이 어디? 왜냐? 선생님 옆에 있으면 경험치가 더 들어와. 죽어라, 사망. 할미라인이 쓸데없이 미용을 받게 되잖아? 핫! 여유있게. 100%죠. 또 한 방. 핫! 텐! 깔끔하죠. 아, 천사의 옷 뭘까요? 아, 너무 좋아. 이거 리스트해 주면 아주 잘 있겠네요. 왜냐? 체력이 원래 적은 캐릭터는 이 그 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퍼센테이지가 더 체감이 크죠. 아, 리스테한테 다 줘도 되나? 연방의 하얀 악마 리시테아가 기사단도 받았어. 이야하야! 렌츄가 바르미라군이 기소시테이타 코토데 쇼닌타치모 그랬구만. 기사단도 받고 금괴도 받고 천사의 옷도 받고 좋은 경험 했습니다. 자 가세요.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험치 올라가요. 어? 서로 사이가 좋아요. 세이로스 선교의 기사단 알로이스, 샤미야, 카트린 또 누구 있었지? 이상하게 쳐다봐. 이거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송용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 그냥 대사도 쭉쭉쭉쭉 넘기면서 볼 수 있잖아. 괜찮.. 좋은.. 재밌는 것 같아. 좀 옛날 스타일이죠? 이거 좀 좋게 말하면 클래식한 거고. 리스트에 또 올려줘야겠다. 와라. 얘는 빛마법을 하나 올려줄까요? 빛마법? 아 그래요? 원거리 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얘를 힐로 쓰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돼. 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얘 하나로 마리앙 마리앙 A네. 얘는 이걸 올릴까요? 이론학을? 어때요? 요거를 올려도 될 거. 아 근데 얘는 이론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아니 지휘. 어차피 그 빨리게 하는 거 하나 걸어주면 좋거든. 이론학 신앙 AM 최상급 지휘 할 수 있어. 그니까 이거를 내가 봐야 되는데 보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최종 뭐 갈지. 이 좀 난 패는 거 되게 좋아한다. 잘 배운다. 헬릭스 검수. 얘도 뭐 배우네? 일어나고로 뭐 배우네? 근데 얘는 검술밖에 없어. 어 거지. 거지도 하나 해줘. 거지 도끼 좀 올리면 될 것 같고.
すごく。OK。少し。나머지는얘얘용탄다고했죠이거단단해주고레오니해주고레오니는뭐창날개라이브미마10% 올라가도 뭐안주네하나남았어하나로렌츠마누엘라선생님이죠마다요러시구네선생님마다요러시이거지휘는몇가지키우는게좋아요A얘가중갑이별로라고그러더라스피드가좋아가지고근데이미중갑을해버렸는데얘를라고침까뜨린자그룹과제는말태우고오케이갑시다창술기마술아무용우리우리그기누중아댄서였어요마누엘라선생님댄서였어예아사시노이상3명이より現世これでは各学級の大さあお三方각반의대표가얘도댄서아니야왼쪽에그죠아이돌이잖아아니경력자가나오면안되지않아이거아마추어대회인데 마더춤의중아마더춤가자 슬픈피에로가자 그만그만아스바라시였습니다아좋아요너무나관능적이라서두근거렸어아금사자반야로렌츠사실로렌츠는모를거예요짬때린건데검무검회피검써그래서펠릭스가그거라는거구나좋다고오히려실용이라고뭐야드미트리오케이미트티드미트리한잔할래
いい香りだ。어우리드미트리를보니가슴이두근거려드미트리는만찬에초대근데얘왜건틀렛을끼고다녀요나머지는그건데꺼져고치소사마야외전이또아직도남았어오케이이제드디어퍼펙트가뜨는구만지휘손님이너무세서이걸로제어하는거야사이클로스처럼아진짜로이그나치실일이그나츠나뭔가대단이정도의仕事でもさでもさ같이도와준다는데괜찮다고합니다僕のやりたいこと仕事がしたい아이그나치가일을못하나거지가상처가많아서그럴수도있어요거지상처가 많으면이래방어적이지방어적이야바르미라의話난데すごく興味釣りる친절하게다가오지만또상처받을까두려워景色を楽しんでる余裕なんてそれにだけどさどんなに暮らしがあなたにはわからないよ이제친해지겠죠쉬니까이러고話すことなんてないよ할얘기도없는데이상한사람이야아무도없는데들으라는식으로얼마나상처가어깊으면거지마음도거지죠마리아나고동물얘기마리아는동물이옆에있으면잘싸워요특성이에요옆에동물있어뭐말뭐용뭐페가수스이런거있으면잘싸워이렇게좀파이팅을불어넣어주고요레오니애들이다서로좀친해지기시작했죠비까지올라왔죠버릴거있어야엄청나게공부했는데버렸어야천재예요쟨이제훈련덕후레오니또깨달아버렸어리시테야또깨달았어또진화했어천재소녀금사슴의하얀악마또배웠어쟤는제일어린데미쳤죠어뭐야방금뭐동성애코드도있어요여기나이는얘둘이좀맞죠아누나예요아있긴있어아그래やめた方がいいって私그럼막결혼하기도해요동성결혼하기도해요これに懲りたらもう僕にえ運んだじゃあ巻きって아있어와그래근데레오니가남자애들별로안좋아해실제로내가보니까내가좀그랬었어僕とは住む世界が違う確かにそれこそあなたの弟にでも아가능한캐릭터가있어힐다랑거지힐다랑거지궁금하다어이가스라이팅가스라이팅하는힐다랑가스라이팅절대안당하는거지랑
가스라이팅 들어가죠 이제. 가스라이팅. 아, 자, 차가워요. 자, 영업하는 사람, 영업 안 당한, 절대 안 당한 사람, 영업하는 사람. 아, 화제 돌려요. 아, 그래. 일중도. 아, 말려듭니다. 말려들어요. 이렇게 차가운 시릴도 말려들어. 아, 이러면서 한번 싹 깔면서 기분 나쁘게 한번 싹 해주면서. 자, 어? 내 얘긴가? 찔리면서 가스라이팅도 들어가면서 스며들면서. 자, 막나일 뿐이라고 막 앞에 쫙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들었어 하면서 실을 속에. 자, 거지. 거지 계속 끄덕이죠. 찔려서 찔리죠, 거지. 자, 뭐야? 아니야, 나는 나야. 다 똑같아, 인간은. 레아님에게 많이 그걸 하고 있죠.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제 속마음을 잘 말을 안 하는데 힐다한테 C등급부터 벌써 열려버렸다. 기사단 빅터 사병단. 삐삐삐 삐삐삐 이이이 삐삐삐 이이이 이이이. 아, 시바 시 빅터 사병단 몇이야? 시 시라서 시네? 얘는 B 레스터 용병단 B 얘가 가능한 레벨이 어디있죠? 나 이거 볼 때마다 모르겠지? A급 여기 있어요. 저 두 개 받았어. 아, 의중에게 이속 버프를 주자. 그래, 얘한테 이걸 주자. 그래, 이거 받고 라팔. 아, 이렇게 정렬이 돼. 근데 왜 A가 이렇게 되어있고 B가 이렇게 되어있어? 거지 보충해야 돼요. 아, 지휘가 가장 가능한 그게 뜨는 거야. C는 뭐야? 얘는 E를 끼고 있었네. 그죠? 그니까 C를 해야겠네. 세이로스 기사다. 요거, 요거 어때? 회피가 이게 더 좋다. 이거 하자. 동맹 기사다. 해돌이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그나치. 이그나치도 B 할 수 있는데 아, B 이미 있네. 그니까 얘가 이미 있는 거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여기에 프랄 다리우스 병 옆에 B라고 써있던가. 이거 B를 어떻게 알아? 내 말은. 얘는 B. 마리안. 마리안은 이거 줘. 세이로스. 회피 좋은 거 주면 좋은데. 세이로스 줘. 화제로 바꿈. 힐다.
아 마법조? 이거 얘 힐 같은 거 힐 같은 거 있나? 이거 마법단 줄 거야? 아 궁병단이 원거리 계략이라서 좋대. 할 거 없으면. 이속 없어 나 이제. 이속 줬어. 로렌츠 줬어. 선생님. 아 힐다. 힐다는 2야, 그치? 근데 2에서도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교단병 물공 여기 좋네. 이거 용병단이 더 좋네. 마공 좋은 거를 들었었네. 레오니. 레오니는 들 수 있는 게 천마병단밖에 없어요. 비병이라. 펠릭스 제랄트 용병단 저게 좋다며. 프렌 봉인 성녀대? 힐? 필요 없어. 교단병 한내만 궁병대 멋있다. 성녀대 힐? 힐 필요 없는데. 까뜨린 샤미야 됐어. 거지 됐어. 됐어. 자 이거 채워줘. 그리고 아 구독 감사합니다. 샵 해주고 해주고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들어왔어요? 어? 용기병단! 날아다니는 거 시잖아. 이거 줄까? 철벽 레온이 줘. 아 없어. 못 써. 왜냐면은 드래곤이라서 안 돼. 시급 마법 기사단 사요? 이거? 이거 좋아요? 사거리 왜 이렇게 넓어? 아, 디라서 안 돼. 씨발 안 해. 아카테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격시험 자격시험 해야죠. 저장 할거 해야죠. 이테란 이테란은 소드마스터 됐고. 어? 클로드 이거 100%? 아! 아 100%죠? 스나이퍼 68%? 제발 씨바 꺼져!
반장 빼. 반장은 다음 기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브리건도 할걸. 지금이라도 브리건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 선생님은 30 몇 프로도 됐는데. 아 녹아져야 돼? 아네 로렌츠 어? 로렌츠 뭐 변하는 거 있지 않았어? 얘 춤추는 거 어떻게 해요? 아 병과 변경해서 라팔 얘도 또 도전해. 몇 프로? 그래플러 100% 오케이. 오빠 合格したぞ. 오케이 이그나츠 스나이퍼 100%. 근데 반장 오면 스나이퍼가 안 돼? 아 뭐 부족했어 그지? 궁술 레벨이 낮아서 아 A가 안 돼서 다른 애도 볼까요? 다른 애들 없네요? 이거 최상급을 보려면 여기를 보고 되고 싶은 걸 이제 보라는 거지. 이렇게 얘는 검이잖아. 검하고 이론아 이렇게 가야 돼. 이론도 배워야 돼. 근데 마법 하기 싫으면 마법 하기 싫으면 최상급 못 되네. 상급에서 멈춰도 돼. 여기 용사 얘는 그냥 소마에서 끝이네? 끝이네요? 끝났네요? 마법 심심함 올려? 얘는 끝났고 그러면은 펠릭스는? 펠릭스도 소마죠. 걔는 그래플러 끝이죠. 거지가 이거였거든? 거지? 도끼비행? 뭐 마리안이 뭐 말 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상이었나? 말 타면서 하는 게? 어 이거 그럼 창술도 있어야 되네? 근데 창 어차피 안 쓰고 확률로 진급하면 되잖아. 와마스터 도끼까지 배워야 돼. 와마스터는 도끼 중갑 기마 힐다가 기마까지 돼야 되네. 힐다도 드마 드마 아 그래서 창술 C까지 해야 된다고. 기마 와마
그냥 와마 아 도끼가 있어. 힐다는 그나 그나 아니면 그냥 최 상급에서 멈춰야 될 듯. 아 팔콘 나이트라고 또 있음. 그래. 맞아 이게 좀 달라 여자랑 좀 달라. 근데 얘는 아닌데 팔콘 나이트. 드나 가려면 아니 왜냐면 나는 그 걔랑 좀 구분을 짓고 싶어서 중복 클라스 없게. 얘는 걸어댕기는 이거 포트리스 여기서 멈추기 레벨만 되면 이제 다음에 이걸로 안돼 중복되면 안돼. 그리고 병과 변경 로렌츠 무용수 근데 이게 헷갈렸어. 이게 불이 건든 줄 알았어. 그래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불이 건든 지금 배우고 있죠, 얘. 그럼 바로 바꿔야 되나? 불이 건든 따고 가야 되나? 따는 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그건지. 아 여기 있네. 35면 얼마야? 오케이. 기술 변경. 스킬도 한번 봐. 지휘 3, 검술 3, 지도자의 귀감. 필요 없죠 이거? 지도자의 귀감. 훔치기. 아니면 매복 진영 도끼 킬러 지휘 3. 검술 지휘 귀감 검 회피 이거 일단 너 이거 무조건 좋잖아 이거 그냥 춤추기 제일 아, 검 장비시 검 장비시 키고 춤추면 되는 거 아니야? 신앙 왜 필요 없어요? 마법 못 써요? 아, 그러네. 장비해야 돼서. 그럼 억지로 검 들지 말자. 지휘. 격투술 최대 도끼 지금 안 쓰거든? 분노의 진영 검술 일원학 지휘 기술 이 어차피 응원 있으면 응원도 같이 뜨면 좋은데 다 좋네? 궁술 영주 끝이고 기술 4 일원합 기도 뭐 뺄까?
뺄 게 없는데. 이루나 잘 안 하겠지? 아, 확률 개 낮아요? 기론 창술치 훔치기 도둑놈 됐어. 끝. 근거리 반격 아예 필요 없죠. 끝. 맞아, 용가리한테 그거 할 때도 조팸 그거 안 터졌지. 소지품 위탁 리시테아 천사의 옷 사용 41 됐다. 그럼 체력이 단장보다 더 높아. 킬다랑 비슷해. 됐어. 끝났다. 정비 끝. 여기서는 또 출격 한번 해야 돼요. 외전해야 돼. 외전 암흑 마법 패스요? 비숍? 비숍 되는지? 비숍 안 돼요. 비숍 되려면요 신앙이 A가 돼야 돼. 왜 비숍이 더 좋아? 와락보다? 와락 좋은데요? 지식의 보조 힐다한테 주면 왜? 와락이 와락 의미 없어요? 왜요? 아 얘는 암흑마법을 써. 암흑마법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 아니 번역이 아니고 명칭. 이거 원본이 명칭이 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얘 결국은 비숍 가야 되고 그러면 비숍 가려면 신앙을 A를 찍어놔야 되네? 그럼 말도 타야 돼? 봐봐 말도 타? 말 타고 쏘고 튀고 쏘고 튀고? 그레몰이 아 이런 진압 얘는 굳이 말 타서 약점 만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오케이 빼라고 위탁 그리고 경험해 보죠. 얘한테 그거 주라고? 7일에 아닌데? 아 이거? 반장은 이미 다 찍었었어 그치? 그래요? 방패 빼야 돼요? 아무튼 반장은 이미 다 찍었고 누구 줄까? 도적 얘 곧 끝나니까 도적 올리라고 하자. 이거 주자. 아 필살의 반지 있네 이미. 씨. 그러면은 얘한테 지식의 보조를 주고
반장한테 필살의 반지를 주고. 됐다. 그만, 이제 그만. 외전. 이거 좀 어려워요? 아, 근데 전투하면 두 개를 해야 돼. 하나만 하고 싶어도 두 개 해야 돼, 그치? 아깝잖아. 이게 쉽다고? 17렙인데? 그래, 진로 고민이 이렇게 어려워. 오니사마! 브렌, 오니사마라고 하지마. 얌전히 수도원에 있어다오. 하지만 초록머리 일족. 여기서 좋은 창조요. 오라버니는 무척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실 예정인데요. 새로운 시기를 아노치니와 私だって 교단의 오약에 탑이쇼니 속고 때なのですが この니 선생이 私の 確かに 네, 선생. 고. 그러시. 아, 이게 정이 안 가지 쟤. 쟤 왜 이렇게 정이 안 갈까요? 아, 이상한 게 아니야? 아, 나만 느끼는 이게 그게 아니야? 여러분도 좀 느껴요? 아, 쉐테스는 나가야 돼. 프렌드 나가야 돼. 피곤하네. 샤미야 꺼져. 레온이 나와야 되고, 레온이 나가야 되고, 라파엘 쉬어. 힐다가 19렙이니까 힐다가 나가고 20렙 이내는 좀 쉬자. 다 19렙이네. 얘는 그게 모질라서 안되니까 니네가 좀 쉴래? 원거리가 없긴 한데. 키울만한 애로 하라고요? 근데 다 키워. 13명 나가잖아. 로렌치 한번 나가고 싶은데. 힐다 부관으로 싸워도 되긴 해. 얘 내보내고 얘 부관으로 하고. 무용수 맛 좀 보자. 리스테아 뺄까요? 리스테아 한번 쉬어. 바로 쓰러지고 써. 한번 빼줘. 로렌치 한번 써. 그리고 클로드한테 부관 이그나치. 그리고 경험치 어차피 많아서 흡수가 잘 안됩니다, 그죠? 그리고 힐다한테 라파엘 붙여주자. 덩치 방어 좋죠? 딱이다. 고! 하얀 악마 없어도 돼요. 좀 늦게 나왔다 너? 아, 얘 드라곤이었어. 어, 나 움직일 수 있네? 적 전멸하면 되고요. 물이 있어서 물을 건너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비병만 건너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병이 혼자 처리해야 되는데 얘 개센가 보지? 예. 얘 한번 해보자. 어떻게? 봐, 이거 일단 봐.
무용수 기술 기술 어떻게 봐? 건무 아 커맨드야 공격할 수도 있고 오케이 개사기죠? 자 갑니다 누구부터 할까? 일단 얘는 그걸 해주면 돼 어떻게? 계략 빨라지기 오케이 소지품 내정 쓰지마 철검사 체력이 없네 이게 반장 오케이 죽여 텐 아우드려 마법에 강하다고 했지 암살 아니면 얘는 같이 가 못 건너니까 같이 가줘 얘가 먼저 한번 때려볼게요 어떻게 때리나 여기로 가자 아 다 건널 수 있어요? 와 양념 같은 물은 보병이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가자. 너 굳이 갈 필요 없잖아. 근데 반격으로 죽잖아, 그지? 제가 경험치 먹는 꼴은 못 보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죠 좋다 두 명한테 마법 공격한테도 강하죠 하지만 워터슈드스코 프랭 프랭은 뭐야 옆에도 있었네? 블리자드 명중률 왜 이래요? 얘나 잡을걸 이거나 같이 잡을걸 힘을 합해서 그럼 이거 어때? 당겨오기 안되네 왜 당겨오기 안돼요?
아, 회복이 있어요? Rescue. 레스큐 좋아. 피하고 피하고 어. 이 마법이 강하지 않나? 지존 피하고 아싸 더 때리고 개패고. 오케이. 야, 이게 땡겨주는 거 좋았죠? 아, 씨발. 마법사 오면 아니죠? 오케이. 그래, 라이브 하나 찔러봐라. 리자이어. 그냥 죽여. 거지야, 가자.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처리되죠? 문장 파워. 승희와 마토메테 가깝게 거이. 춤추고. 헛. 다시 한번 활동. 또 얘는? 회복. 아리가토. 마다 대체부. 야레르사. 죽이고 마법사부터 죽이자. 내가 죽는 건 나였고. 몇이야? 12? 12면은 철창으로도 개패고. 오케이. 필다. 눈을 빠져. 아군한테 가기. 힐 받으러 가기. 비병이 이래서 참 좋습니다. 가고. 하나 죽여야겠는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닌데요? 죽겠는데요? 아니면 계략. 계략! 어때? 이동 못해서 한 번만 맞기. 어? 안 때리네? 아, 이렇게 막으면 날 때려. 자, 다음. 나 때리게 하고. 자.
복사. 아싸, 문장 좋구나. 아, 힐이었어. 씨. 어, 대신 맞아주기 가드. 둘이 세트 너무 좋은데요? 아, 씨. 아, 사실. 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시리를 얘부 쟤를 잡으면 될 것 같아. 쟤를 여기서 하자. 僕の 出番のようだな. 내려서. 아세라즈 戦おう. 얘가 저 위에 있는 애를 때리는 게 아니고. 아, 나 잘못했네. 다 하고 그거 하면 되는데 반장이. 인입 인입계 가겐스레기다. 보치보치 움직일까? 僕は いつでも いいですよ. 좋은데? 죽나? 죽네? 나 언제 체험해 이거? 춤추고 주고 죽여버리고 아 이게 브레이크샷 있었으면 죽였는데 브레이크샷을 왜 뺐을까? 어? 뒤져 날리고 못 움직이게 하고 이거요? 하드요. 앞에 막기? 그래 네가 대신 맞아라. 아까 부관 되게 멋있게 터졌는데 이죠. 자, 맞다. 되돌리기 했어요. 되돌리기. 오케이. 소테도리. 자, 다음. 씨발. 뭐야 이거? 아, 뒤로 가 버리네.
아니 작은 도끼가 없다 얘. 검한테 또 세죠 도끼가. 괜찮아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돼. 힐. 이쪽도 힐죠. 힐 춤추는 애 개사기네. 춤추는 애 개사기야. 넘어가. 난 마법에 강해. 인입계 마법에 강한데 왜 이래? 인입 이미 인입계 이렇게 한놈 한놈 저겨. 잠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마련 힐 받고 가. 마법사지 힐 받고 가. 어떻게 받냐 이쯤에서 받아. 아니 얘가 브레이크샷이 곡사가 위력 1 정도밖에 안 올라가. 어? 몬스터 속에 있네. 아 그렇구나. 처리. 몬스터가 있었어. 좋아. 자 다음. 쭈쭈쭈. 다음. 쭈쭈쭈. 안 덤비네. 쭈쭈쭈. 아, 아 막아줘. 아. 6 데미지 줄임. 이게 뭐야? 뭐하는 새끼야 얘? 왜 이렇게 쎄? 전투 기술 없고 이게 더 제일 세요. 마다 나이저브. 야레르사. 아. 자꾸 기름 늘어 오네. 나도 이러기 싫은데 기름 늘어 와. 내가 먼저 기름 들어왔어요? 자, 기름 넣어. 또 춤춰. 춤춰서 다시 보내. 기름 넣고. 추추추추추추. 기름 넣었으면 다시 또 보내. 딱 한 놈 정도 오게. 딱 여기다 좋다.
얘도 하나 좀 잡아주면 좋겠죠? 한눈 맞는 한눈 맞는 제거 텐! 그 거기에 나오는 활 형제 있죠? 그 뭐지? 킹덤에 나오는 활 형제 그러면은 마리안이 오라로 접근하게 될 수 없다 해놓고 너댐 오케이 20 얘들 이제 친구 이게 내 힘? 뚜두둥 자 거지야 진짜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많이 안 바래 많이 안 바래 가자 거지야 명중 100 베이스 한 대 맞고 아 아파 오케이 거지 어 뭐야 왜 안 죽어 뭐야 아 힐에서 다시 날아가 지원해줘 자, 주요 했으면 가고 여기 이제 지원팀 저쪽은 뭐야 언제 또 힐했어? 너무 열받는다 진짜 나 너무 열받아 아, 저 힐찬 지형이야, 맞아. 이건 잡겠지? 이 잡아. 91. 산다소 사망 다음 얘 혼자서 처리되지 않나? 처리되죠 이 자식아 파손돼가지고 안 때렸어 철창으로 한번 때려 이 성스러운 창 아 교환 안 되죠 주유해 딱 한 대 때리고 철창 끝내 철창 끝내 아 철창이 없으면 얘가 좀 약한데 이게. 살짝 여기 대기 못 바꿔? 못 바꾸네? 나 데리고 와 조금 쉬고 싶은데 우물우물 먹으면서 가 얘는
내가 이 속이 별로 안 좋다. 내려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사막이라서. 마크노 대방 노요다나. 으쌰. 자, 힐 해주고. 또 다시 올라와. 오케이. 자, 마무리. 오케이. 오게끔 해. 자, 다음. 버츠버츠 움직여. 암살. 멀리서 쏜다 좀 더? 왜 멀리서 쏘지 저거? 피하고. 맞더니 막 정신 부쩍 들었어 지금. 선생님이 하기 전에 얘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진짜? 얘 어떻게 해? 얘 어디다 써? 뭐지? 뭐지? 뒤지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 있어. 소지품도 먹어. 야, 먹지 마. 야 이거는 너 말이 안 된다. 살리면. 뭐 주인공이 그냥 털면 될 것 같아. 강철검. 그래도 숲이 있잖아. 숲이 있는데. 여기서 레스큐 땡겨. 그죠? 이렇게 하고 가. 레스큐. 아, 춤추기. 오자. 하고 레스큐. 레스큐. 끌어당기고 끌어당기고. 블리츠. 블리츠 쓰레쉬. 그리고 멀리서 살짝 도와줘. 얘가 거지가 딱 다 둘 다 먹을 수 있게 살짝 도와줘. 좋아. 자, 살짝 간 해주. 아 했네. 추적해 버렸네. 누군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고, 누군 안 죽이고 싶어도 죽이고. 너무 슬프다. 자. 아, 뭐야 이게. 눈웃게. 75%. 으쌰! 맞았으면 100%래. 맞았으면. 어, 뭐야. 땡기면 안 되는데? 주유하러 가고. 씨발 땡기면 안 되는데. 25 89 개쎄. 세긴 쎄. 아! 이제 내 차례. 와. 아 근데 다음에 죽겠는데. 이거 다시 하면 안 맞죠?
だ大丈夫。やれるさ。私ですか？이렇게이쪽으로당겨당기면서주유하러가오케이그리고내차례89 94 90전투기술있어요근데이거체력그거깎아먹잖아깎아먹잖아요내구도스파이크내구도깎아먹잖아해서할수있는데왜해맞아맞아음악을시키시되그래좋아해살살살살살살아이거지금마법에약한애를내가일로왜보는거야살살살왜지맞고왜지혼자하트가떠요지혼자왜자마이리마쇼이거는철창철창한대때리고돌아가돌아가지마뭐야이거유적네가처리아나힐받고가야되는데그냥가20얘도이제20마다마다미치나기술하천하지마대기프렌프렌프렌레스큐다썼네씨낭비했네레스큐아죽었어없어져있어제거돼있어요아도망갔어僕はいつでもいいですよ ぼちぼち動くか죽이고잠깐만イルシクラッセを甘く見たか생각해보니까얘20렙아됐구나내려서僕の出番のようだな쭈쭈쭈아펠릭스가먹어야되는데맞네
근데 어차피 도적 좀 하긴 해야 돼. 어때? 어떻게 생각해? 적 전멸이거든요. 사망이네. 좀 아깝죠.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좀 바꿔. 도적도 마스터하고 어셋도 마스터하고. 이속이 좋아요? 얘 왜 이속이 좋을까요? 아 얘 이속 뭐 준 거 같아 내가 옛날에. 없네?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 아 프리스틴 지형 보정이 있어요. 먹을 게 없네. 요거는 뭐 마리양. 거지야. 거지야 한번 보여줘. 거지 투척. 오케이. 아 아파. 회복. 6 회복했어. 뭐 얼마야? 거지 따라다니면서 케어해. 아 사일런스. 아 사일런스. 아 그러네. 사일런스도 있네. 뒤로 돌아서 끝났죠. 아 회복. 어 피하고. 오케이. 아 회복 생각 못했었어. 피하면 그만이죠. 흑진주. 아 매력이 올라가요 선생님 거. 거죠. 선생님 가면서 수송대에서 흑진주 꺼내서 먹고 바로 먹어. 야무지게 먹고. 아 힐 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힐 해줄까? 마다 다이정부 야레르사. 이따 일로 가. 아 힐 받고 가게 할걸. 무용수 사기인데? 이거 굴이라고, 굴이라고 했어요? 무용수 사기인데? 개사기 같은데? 와! 러브샷. 러브샷 이제 한 방에 죽지? 러브샷도 아니지? 봐봐. 아니다 러브샷이네. 아니다 때리고 죽고. 아니 내가 먼저 죽네. 근데 68%야 자 그럼 여기서 간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약할까 얘네. 니가 간을 해. 니가 간하면 되죠. 아니 간을 하라고. 맹공 메이스 전투기술 투구 부수기. 한턴 쉬어? 한번
계략? 계략 썼어. 없어. 얘가 계략하면은 한 방에 뒤진단 말이야. 사일런스를 썼어야 됐네. 일단 일로 가. 회복.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네 개. 근데 이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니까 세 칸만 더 가.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됐어. 또. 계략 반격 안 되는데 제 턴에 죽자. 제 턴에. 회복. 가. 강철창. 오케이. 회복. 아, 오피하고. 오케이. 좋아. 자, 여기까지 했어. 비연의 일격. 티어택. 좋아. 자, 다음. 여기로 가서 회복. 립으로. 립으로 해주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회복. 서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애들은 할 거 없고. 이거 없고. 선생님 할 거 없고.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자, 힐다가 먹자. 힐다. 자, 쇼트 X 파워 100%. 오케이. 라파엘 21네. 상급 시험 패스. 비석에 화관을 바치러 가겠느냐? 스테이지 클리어. 아, 암살 많이 했죠. 클로드가 뒤로 돌아서 개패했죠. 어, 키홀 용. 어, 좋아요, 좋아요. 걔 주면 되겠다. 지휘 올린다면 말이죠. 협력에 감사する. 念のため 생物. 어, 여기 맞아, 맞아. 창 좋은 거 준다고 했어. 君に 預けておく. しかし 특별한 장소였거든. 아, 여기 세워진 비석은 성 키올의 기념비인 동시에 내 아내 묘기도. 오카사마. 뭐 대쇼부ですわよ. 어머니도 이곳에 있니? 가족묘야? 와가 妻というのは 프렌의 母親だ. 즉 프렌은 와가 娘なのだ. 아, 뭐 나중에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오라버니와 동생인데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호칭의 문제지, 그지? 이건 호칭의 문제일 수밖에 없지? 그쵸? 아, 왜냐면 막 그런 경우가 막 있잖아. 오야케니와 이모토ということに していたのだ. 프렌은 특별한 血を 持つが 故に 그니까 이게, 잠깐만, 흐렌이 내 이래, 제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잘 롤을 수행하지. 쟤 뭐가 있다니까, 저 자식. 뭐 사연이 있대요. 뭐 추적을 당한대, 지금 보니까. 레아님까지는 알겠지? 레아님까지? 戻れませんわよ。지금 나쁜 놈이 아닐지도. 나쁜 놈이 아닐지도. 근데 눈이 죽어 있는 거 보면은 흐렌은 나쁜 놈일지도. 야, 씨, 두 개나 줘? 세스린의 문제야. 아, 세스린 이거 흐렌이 쓰면 되겠는데? 히오레 문제.
웨턴 HP 회복. 문장이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고. 레오니 일단 아샬 위탁 위탁 못 쓰네? 아, 창이 A가 안 돼서. 일단 넣어놔. 넣어놓고, 근데 이거. 금색하고 은색하고는 뭔 차이야? 근데 철창은 하나 있어야 돼. 철창이 없네. 뭐랑 바꾸냐면 호키라고 바꾸자. 은색은 문장 일치 안해도 감소가 없는데 금색은 문장이 일치가 안되면 그게 된다. 아샬의 창. 그리고 뭐 있었지 아까? 지팽이. 지팽이 있었죠. 얘 세스린 맞죠? 어 세스린. 그리고 걔 누구야? 얘 누구야? 안데히 까드린. 얘도 문장 없네? 그지도 문장 없고. 힐. 힐패기. 오케이. 얘도 1이네? 철활 1 남았다. 1. 연성으로 플러스 만드세요. 알았어. 플러스를 만드는 게 좋아. 맞아. 이게 두 번 때리기가 돼서 철화를 안 들 수가 없어. 잠깐만. 이거 뭐 하려고 했지 또? 저 뭐 하려고 했죠? 아, 세스린. 이것도 은이라서 사정거리만 늘어나네? 그래 이거 주자. 악기. 그리고 경험의 보증은 누구 줄까? 막히고 얘는 못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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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하나씩 있어요. 아, 로렌치 주자. 아니면 걔 줄까? 걔 그래플러.
그리고 풀어주자. 자 이거 주고 여기서 강화는 못하네요. 나중에 해야되네. 플러스는 그죠. 어 이거 드레인 블로 이력 13. 요거 하자. 백블로랑 바꿔. 위력 3. 필살 20. 스파이크, 스매시. 스매시가 더 좋잖아. 어, 부딪히기. 치면 밀려버려 밀어버리기. 이거 쓸까? 부딪히기 안 쓰긴 했는데 내 의식을 안 해서 그렇거든. 의식하면 쓰지 않을까? 안 써? 그럼 스매시는 티어택 이거. 오, 이거 웃긴다. 비병 3명으로 공격하는 거. 브레이크샷. 이게 브레이크샷이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얘는 창만 쓰니까. 끝. 스킬도 뭐 받았었어 아까. 아 맞아 비연의 일격. 어 이거 아 이거 좋다. 사기다 사기. 궁술 빼. 근거리 반격도 필요 없잖아. 됐다 이제. 개사기다. 나머지 없죠? 필요 없죠? 뭐. 아, 아 그래서 얘가 좋다는 거구나. 띵이 잘 터져서. 띵띵 잘 터져서. 그게 없어. 이거는 하긴 해야 되죠. 안 하면 그냥 딴 거 못 하죠. 퀘스트 해야지 뭐. 펠릭스의 그거 하자. 프랄다리오스가의 병사들과 모이자. 근데 안 하면 아깝잖아. 레온이 성장 맞아. 이건 그냥 운이죠. 성장 망하는 거는. 그죠? 위임 돌려도 됨? 흐렌. 근데 막상 쓰면 또 좋아. 그치? 막상 쓰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흐렌. 막상 쓰면. 막상 쓰면 나쁘잖아. 근데 비호감이야. 리스테아 넣고 로렌치 넣고 프렌 무용수 주면. 그치 프렌이 사실 무용수 주면 딱이야. 힐하면서 다시 하고 유틸적으로. 그치 라팔 이그나츠를
클로드랑 합체시키고 이렇게 쓰자. 이게 딱인 것 같아. 뭐 이태란한테 선생님 붙여주고. 프렌 말고 레오니. 클로드한테 이그나치 붙여. 이게 딱이야. 이게 리스테아 무용수 뽕맛. 이게 딱이야. 자, 갑니다. 위임은 어떻게 해요? 아, 대장간 안 갔네. 아, 이번 턴에 힐다 브리건트로 해야 스무스하게 됩니다. 그래요? 위임. 전력. 아! 씨발! 잠깐만! 야, 저거 쓰잖아! 어? 쓰지마 그거. 전력으로 안 하면 돼요? 주머니에 넣어야 돼? 아세라즈 타타카오. 아, 그냥 내가 할래. 보쿠노 데반 노 요다 나. 다스카루. 에, 아타시 데스 카? 자, 공격 당하기. 일부러 공격 당하기. 이거 하면 경험치 많이 늘어날까요? 얘를 제거해 놓으면 僕は いつでも いいですよ. 자, どうするんだ? 리시테아가 私に 맡아세테 くださ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요시, 이쪽 아가리다. 요시. 힐다 그냥 던져줘도 되겠다, 그지? 힐다만 넣자 그러면. 응원하고. 먼저 들어가고. 아, 여기 딱 들어가면 좋은데. 마법병 한 명밖에 없어. 잠깐. 나한테 한 명 오긴 하거든. 한 명? 한 명 정도 괜찮겠죠? 응원해주게. 오케이. 속도의 응원. 선생님. 선생님 거들떠도 안 볼 거야 아마. 그게 선생님이니까. 리브로. 얜 잘 피한다 해놓고 왜 못 피해요? 자, 이거 보자. 노뎀. 오케이. 이거 어떻게 봐? 브리건도 얼마 남은지? 아, 제 때문에.
手加減できなくてよ。ベルトマン。やだ、汗かいちゃった。あ、그런데평가마스터가지19그것도오르나오르네오케이맞는것도올라기가네얘는어디를쏴얘숨어됐다그지그지노려지네한씨삐다들어가50오50%인데금강부난저게처음에반장만있는특이기술인줄알았어멀리서여기까지가자오케이쇼이단단함이지이단단함이간지지이게얘네가다시있네아슛슛이없어때리네멀리서살짝기다려아저씨기다려아저씨두번나왔어나머지는해보아이거다른걸로할거약해나머지할거없죠그지그지좀해주면좋죠그지좀가지고이정도그지레오니뭐이정도기다리고있다가됐다끝하나남았다하나끝내자이제됐다브리건드귀신의일격
지금 못 끼우죠. 귀신의 일격 못 끼우죠. 됐어. 다음 징크까지 얼마나 이뻐요. 저번은 마리안이 작죠. 마리안이 사거리 되잖아 이제. 플러스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치? 이게 벌써 병과 마스터. 아 다음 병과 그거지. 이렇게. 오케이. 아주 좋아요. 아 힐다 좋아요. 다음에 이거 업하고 끝내자. 업하고 승급시키고 오늘 메인 하나도 못했어. 저는 순수하게 춤추는 것을 즐기겠어요. 전문 댄서. 전문 댄서 로렌츠. 제안? 무슨 제안이지? 5년 뒤에 모이자고? 아무도 안 나와. 이 중에 몇 명은 못 올 것 같은데. 아마도. 여시. 좋아요 여러분들. 5년 뒤에 다시 보도록 해요. 아무도 안 왔다. 선생만 왔어. 아, 저건 누구지? 하하하하. 사관생도들의 에델가르트 드미트리 엑스트라들이랑 춤추네? 서로 쓱 왜 안 봐? 쓱 뭐 이렇게 비벼? 이렇게 비벼요? 나는 외로운 늑대. 저와 함께 춤추시겠어요, 선생님? 윙크는 왜냐면 유혹하려고 도망쳐 나왔어. 딱히 인기가 많은 건 아니야. 어디 보자. 여신의 탑에서 좀 쉬어야겠어. 정신없는 건 내 취향에 맞지 않아. 여신의 탑에 가서 삼국지 해야겠어. 어? 뭐지? 아빠도? 아빠도 아싸?
뭐야 내 미래인가? 너 까매. 아니 리스테야, 나는 유령이야. 그러니? 너 설마 작업 거는 거니? 그래? 리시테아 양은 남자에게 인기가 많은지. 무슨 소리야? 여긴 사관 학교가 아니야. 여긴 동물의 왕국이야. 그래? 아니 우연이 아니야. 상대가 저라면 오해받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래. 어? 저 자식이. 나는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아. 인자강이거든. 내 아상? 어? 어디 가는 거지? 걔 수상했다니까? 수상했어. 그치? 야 여기서 갑자기 노래 확 바뀌면서 두둥. 이상해. 좀 잔인해. 그치? 지금 잔인해. 레아상이 좀 잔인하기 때문에. 아! 씨, 노래방하고 있었어. 몰래. 레레방, 레레방 중 라일라이방.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지금 초록머리잖아 소티스가. 그지? 이 신이잖아. 레아상이 뭔가 이 소티스 그 신과 피콜로처럼 나눠진 걸 수도 있어. 가리니 소다 토시테 이칸. 끝났어? 라일라의 방 하고 끝났어 그냥? 아 정비하고 싶은데. 어 좋아. 자 에이오유 모이자. 성공. 우쭈강철. 오케이 좋아요. 저장하고 지원정보 확인하고 이태랑과 로렌츠와 왜 떴어 오늘. 아 거지. 형과 동생 열심히 일만 하는군. 그래? 차갑게 울지 말라고. 나 몰라? 금사자반 반장 클로드야. 파르미라니 토산모 카스 오사마와 나니모시테쿠레나이시 소리야 클로드니 아야마라레테모 사과하게 해줘. 그냥 사과하고 싶어. 그르사도가 고이 別に 気にして かもしれない. そういうことなら パルミラの 王様が あの 王様は そうして あ 자 친해졌어 좀. 우리 왕이 클로드였었다면. 왕상. 자 춤쟁이 힐다랑 둘 다 춤을 좋아하죠. 로렌츠 뭐해? 興味深い 物だよ. 경과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해진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바꿨어. 존경스럽다 하고 또 이제 뭐 부탁한다? 가스라이팅. 완시켰어요.
이그나츠. 같이 찾아달래 또. 아, 나 지금 급해요. 부상자가 생겼어요. 미리 다 처리해버렸어. 선을 넘진 않아. 힐다가. 힐다가 선을 넘진 않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청소를 남겨놨고 청소 실력을 또 칭찬해주면서 또 기분 좋게 또 청소시키죠. 자, 고기 먹고. 동물을 어? 갑자기 급호감. 라파엘 급호감 됐어 이제. 짐승 좋아해서. 짐승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오대가 ずっと 아이츠라노 하나스. 마리안느 산나라 도노 토리가 다카라. 사람 말하는 새. 너무 많이 먹 너무 많이 먹었죠? 지금 라파엘. 아침 너무 많이 먹었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제일 재밌는 가챠 시간이죠. 클로드 한번 하겠습니다. 68% 절레절레. 오케이 좋아요. 합격. 스나이퍼 68 곱하기 68. 아, 68 더하기 68. 클로드 됐고 로렌츠는 할 필요 없고. 마리앙은 바로 되고. 100% 비숍. 제가 합격이요? 쉴다. 크, 마스터 두 개 했어. 아름답죠? 뭐 줄까요? 포트리스가 있고 와리아가 있고. 이거 마스터하면 뭐 올라가는지는 어떻게 알아? 위키 가야 돼? 포트리스 개답답? 근데 간지잖아. 피 50% 이하일 때 크리 50. 중갑 해야지 이거. 이건 해야 돼요. 안 할 거면 안 했. 이거 안 했죠. 안 골랐죠. 이속이 떨어져? 이속이 떨어진대. 그래서 답답한 건가 봐. 얘는 왜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비행이 안 돼. 아, 도끼가 안 돼. 도끼가. 얘 전반적으로 도끼가 다 필요한가 봐요. 원래 팔라딘 가야 돼? 아, 기다렸다 최상급 가면 돼요? 그러면 진급 하려면 이거 레벨 30대 되니까 딴 거 하고 있을까? 딴 거 올려놓을까?
이거 안 하고? 페가수스는 다 했잖아. 브리건드는 지금 안 돼. 도끼가 안 돼. 팔콘 타려면 검술도 올려야 돼. 얘는 그냥 바꾸면 되는 거고. 얘도 브리건드가 있었네. 얘는 왜 또 안 돼? 검술이 A가 안 된다고 얘가? 한참 남았네? 얘도 변형하고 가야겠는데요? 얘도 브리건드 해놔? 근데 도적을 아직 마스터를 안했네. 도적 아직 안됐고 프렌 프렌은 날라댕기기? 아 얘 지금 초급이야? 아닌데? 이거잖아. 한내만 끝. 아 시릴 시릴 된다. 시릴 이거 저장. 시릴 하 좋아. 말이야 비행이 좀 부족해. 44% 크.. 간지다. 아! 간봤다. 죽도 밥도 없는데 떨어졌어. 거지야 다음에 하자. 제시자키 마이너스 플러스 LR 4개 동시에. 추격 추격을 방어. 정비 병과 변경. 그럼 그지는 안되고 그지는 이거 마스터할 필요 없겠죠? 풀 체력 5 올라가는거? 샤미야 난 마스터한게 왜 이렇게 아깝지? 이게 아깝지 이렇게? 마스터한거? 얘 아처로 해서 명중 채우고 가도 될 것 같아. 60이나 남았네. 성장 보정 이상해져서 해피탱으로 넣으면 명중 넣을 자리도 없음. 어차피 안 쓰면은 이 창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 힘 뭐 이렇게 어차피 그리고 활을 쓰잖아. 활을 쓰면 어차피 창 쓸 건데. 그치? 네. 힐다. 이야 두 개 자격증 두 개. 마리안 세 개. 얘는 이론 올려야지 뭐 비숍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예. 얘 마스터한 게 저거밖에 없네. 공수 됐다. 그리고 뭐 바꿔야 되는데. 스킬 힐 다 해줘야 하잖아.
무게 뺄까? 금강 일격 좋은데? 무기 필수야? 금강 좋은데? 딱딱해지는데? 일격은 하나만 돼요? 아, 그래? 둘 다 돼? 그럼 난 두 개 써볼래. 속봉 빼. 됐어. 끝. 쉴다 기사단? 왜요? 기사단이 왜? 아, 뒤로 올랐어? 한내만 거 갖고 와. 아니, 얘 거 갖고 와. 세이루스 궁병대. 그리고 얘는 용병대 하나 줘. 됐다. 아, 방어 좋은 걸로 고용해 달라고. 알았어. 네, 잘 안 해주는데 특별히 해줄게요. D 중갑대. 중갑대 줄게요. 다음 쓰질 못해. 아, 좀만 있으면 신대. 난 용병대 안 익었어. 됐다. 끝. 보충 됐어. 도구. 아, 대장간 연성. 수리. 그게 없네? 들고 있어야 되네? 아, 귀찮아. 얘가 그냥 검이 없어, 그지? 철검. 철검 들고 있고. 철검 하나 하고 철활. 요거 되죠. 철활. 철창 필요 없고. 철의 건틀릿. 검 철활. 요 얘도 줘야 돼. 이거 도끼, 철도끼. 철도끼 하나 주고. 철창 요거 주고.
철검. 철활. 철활을. 철검, 철활. 도끼. 얘가 그게 없었네. 철의 도끼가. 철의 도끼. 이거 하나 줘. 썬더스드 빼고. 됐다. 그지? 철화를 영어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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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썬더스드를 얘를 줘봐라. 없어도 되겠지? 썬더스드. 자, 이제 합시다. 그리고 샵에 가서 대장간 가서 연성 철검. 그지? 연성 다음 철활 연성. 철건틀 연성. 철활 연성. 철도끼 연성. 철건은 안 해도 돼? 왜요? 철창 연성. 아샤레창. 철검 연성. 얘는 할 필요 없겠지? 투척도끼 철도끼 연성. 강철까지는 해줄 필요 있나요? 여기도 있구나. 강철은 안 해도 돼? 어, 산책 때 돈으로 살 수 있다. 어, 없어 이제. 안 돼. 됐다. 아, 건틀렛이. 건틀렛이 어디 있어? 건틀렛이 무게가 어차피 똑같아서. 아, 아니구나. 아, 차 있네. 똑같진 않네. 됐다. 저장 깔끔하죠? 출격? 과제 출격? 아 지금 안돼. 끝났어. 아 메인을 해야되는데 메인을 못했네 오늘. 모델 전환. 이건 뭐야? 아 바꿀 수 있대. 이렇게 하자. 아 이게 안 되네? 코스튬에서 끝. 조사 키오레날
쉐테스. 벌써 12월이에요. 볼까요? 17년. 아, 이거를 먹어야 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라따님 5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메인 도중에 저장 종료 가능한데 안 돼요. 지금 10몇 분밖에 안 남았어. 아, 이렇게 끄면 안 돼. 그거 해야 하잖아. 광고 방송도 이 채널에서 하죠. 여기서 하진 않고. 안녕. 침착맨 하수인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완전 마지막이네요. 나 저 저녁에 그거 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네요. 다음 주 월화수 쉬어가지고요. 목요일 날 오는데 배텐 있어서 한 4시까지밖에 못할 듯. 목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요일 전에 수요일 날 말년을 자유롭게 이제 매주 하나씩 업로드. 이제 4월에 좀 찍어놓은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안녕. 쉬는 동안 어버이날 있으니까 뭐 어버이날 때 선물도 하시고.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자,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7시에